이러네. 보면 여기 옆에 또 윈 호텔이랑 앙코르 호텔 옆쪽에 있고. 와, 근데 시간 납니까? 아, 대박입니다. 티켓을 미리 구매한 사람은 다른 쪽 입구로 가라고 하네요. 그래서 지금 별로 가고 있습니다. 와, 진짜 너무 덥다. 아니, 한국은 습하잖아. 여기는 건조하고. 여기는 지금 너무 건조해서 코 풀면 코피 나요. 자, 여러분, 스피어를 들어오시면 이렇게 줄을 쫙 서가지고 들어가나 봐요. 네. 미리 구글 같은 데서 스피어 치셔가지고 예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한 사람당 140불 정도 하니까 얼마야? 한 20만원 정도? 가격이네요. 과연 20만원 내고 볼만한 건지 아닌지 제가 좀 확인을 하러 온 거기 때문에. 좋아요. 그 밖에는 실내에만 계세요. 위험합니다, 라스베가스. 근데 그거 알지? 항상 우리가 줄 서 있는 데 가장 느리게 가는 거. 운전할 때도 그렇고 롯데 호텔 때도 그렇고 좀 특이하게. 영화 티켓 예매할 때 저희가 보통 뭐 12시로 써있으면 미리 준비하잖아요. 근데 여기 스피어는 11시 시작이라고 써있거든요. 그래서 그걸 분명 예매를 했는데 11시에 입장을 시켜줍니다, 여러분들. 괜히 좀 빨리 왔네요. 네. 밖에서 안 기다려도 다행이네요. 밖에서 기다렸으면 난립니다. 지금 땡볕에서 사람 이렇게 많은데. 자, 이게 소지품 검사를 하네요. 다 입장하려고 그러는데. 공항인 줄? 물 같은 것도 버리네요. 안에서 사 먹으란 얘긴가? 에이 놈들아, 비싸게 사 먹어 안에서. 그런 느낌. 안에 들어왔습니다. 오, 이거는 멋지네요. 여기 기념품도 팔고. Thinking of yourself and all of our friends within sphere. 뭐라고 설명해 주는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. 자, 배도 고프고 목이 말라서 여기 뭐 좀 살라 그러는데. 뭔가 더럽게 비싸 보일 것 같기도 하고. 자, 지금 목이 너무 말라서 일단 물 하나 샀습니다. 이게 스피어 물이라고 써 있어. 과연 얼마인지 궁금하네요. 더럽게 비싼 라스베가스에서 과연 물은, 스피어의 물은 얼마지? 어? 7달러. 만 원입니다, 물 하나에. 와우. 제 스피어의 만 원짜리 물 제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. 약간 인공지능이 안에 꽂혀가지고 겁나 시원해요. AI, 아, 진짜로. AI 맛? 아, 어떻게 이렇게 시원하지? 이래서 만 원인가? 아, 진짜 말이 안 돼. 자, 들어와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핫도그 하나 시켰거든요, 여러분들. 이거 보세요. 9불짜리 핫도그인데 형편없습니다. 그래서 들어와서 물 하나 이거 사는 게 몇 불이야? 17불. 말이 안 돼. 스피 안에 들어오시면 그냥 뭐 드시고 오시거나 배고프면은 물은 못 들고 들어오니까 여기서 그냥 하나 사세요. 아까 못 들고 오게 했잖아요, 그치? 물. 다 버리겠어. 그러니까 여기서만 마시라고 아까 그 스피어 물 말도 안 되는 걸 만든 거지. 이거 차갑긴 해요, 여러분들. 와, 근데 안에 들어가면 재밌었으면 좋겠다.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406. 고고고. 15.
여러분 드디어 입장했습니다. 와 뭐야? 좀 신기하네. 낭떠러지 같아요. 축구장. 축구장 같기도 하고. 와 이거 뭐야? 진짜 크다. 대박이다. 자 입장하고 정면이거든요 여기가 자리가. 정면을 딱 봤을 때 이런 느낌이에요. 전부 다 이게 LED란 건가 이게? 뭐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뭔지 딱 이런 느낌입니다. 와 저 앞에도 공연하고 하는 건가 봐요. Prairies, plains, rivers, chasms, fjords, and 약간 지구, 인간, 자연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. 보시면은 짜라라 정말 좀 웅장하고 한번 와서 꼭 보실만한 그런 스피어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꼭 11시 상영이면 11시에 오셔야 된다는 거. 오시면은 괜히 기다리시는 거. 그러니까 11시 상영이라고 하면 약 40분 정도 뒤에 시작하거든요. 그러니까 시간 맞춰 오시면 되고 그 배가 고프면 뭘 좀 드시고 오세요. 드시고 오시는 게 좋고 안에 오면 먹을 게 많이 없어. 너무 비싸고 너무 3조 들여서 만들었다는 거 자체에서 좀 놀랐고 나오면서 이제 진호 형 만났습니다 여러분들. 안녕하세요 진호 형. 이제 대회 끝나고 이거 보러 올 줄도 몰랐는데 어땠어요 이거 본 소감? 신기했어요. 이제 저 대회 떨어지고 한국 가는데 네. 한국 가기 전에 그 스피어 또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. 네 맞아요. 경험 삼아서 와봤는데 되게 신기하고 아 이런 건 또 와보니까 괜찮네 좀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. 괜찮네 느낌? 네. 어제 보면서 어떤 느낌? 약간 뭐랄까? 인간이란 먼지 같은 존재다. 어쨌든 이번 WSOP에서도 약간 먼지 같은 존재였나요? 어떤 존재셨나요? 아 이번에 좀 많이 잘 안 됐는데 네. 아 이번엔 먼지였는데 내년에 먼지가 어떻게 해야죠? 그만 물어봐. 알겠습니다. 자 우리 내년에를 저 멋진 대회를 기약하면서 스피어 꼭 와서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안녕.